경기 광주 더파크 대시양 미스타 114타입 선착순 분양 중 2023년 3월 공사 현장 공중 탐방 별바라기 TV 경기 광주 편 25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역 더파크 대시양 미스타 아파트 공사 현장을 공중 탐방해 보겠습니다. 더파트 대시양 미스타는 총 세대수 1690세대이며 59타입, 84타입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114타입 일부 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더파크 대시양 미스타는 조정 대상 지역 일대 분양에서 대부분 청약자들이 실입주를 생각하고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풀리는 5월 달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118동 앞에 공사 차량 세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3동 부근에 굴삭기와 불도저가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막이 H빔을 시공하기 위하여 황타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목 중장비가 대거 투입이 되었네요. 111동 부근도 덤프가 흙을 싣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토목 공사 기간은 1년 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구동 위치에도 황타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백일동 위치에도 굴삭기와 덤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파크 대시앙 비스타는 전반적으로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크 대시앙 비스타는 산위에 짓는 아파트이므로 저층도 조망권이 잘 나오는 곳입니다. 더파크 대시앙 미스타 아파트 25층 높이에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겠습니다. 가리는 곳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뻥뷰 조망권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광주역 더파크 대시앙 비스타 2023년 3월 공사 현장을 공중 탐방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